네, 안녕하세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방송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이제 기업은행이 또 떴죠. 그리고 기업은행도 떴고 우리은행도 한창 쓰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독금사의 50분에게 배송되기로 한그 자기소개서 가이드, 우리은행 거는 내일 중으로 메일로 다 발송이 완료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업은행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 대비 강좌가 업데이트 될 거고,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가이드에 대해서 일부 부분 배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은행처럼 이제 항목 일부 부분에 대한 자료 배포를 기업은행 역시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항목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지금 방송? 잘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피드백 한 번만 해주세요.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그리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은행이 변화하고 있는데 은행이 변화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항목들도 바뀌어 왔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이 합격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적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좀 준비 기간이 오래되신 분 중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썼더니 자기소개서 붙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썼더니 안 붙네. 나는 거의 비슷하게 쓴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은행의 변화와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업은행에 대한 안내와 분석에 대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은행에 대한 거 궁금하시면 그 전편에 우리은행 한거 있으니까 안 보신 분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잘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물좀 마셨습니다. 은행이 과거에는 예금이랑 대출만 했죠. 금리가 높은 시절에, 금리가 10% 이상 가던 시절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10% 이상 가던 시절이 십몇 년 전에는 10% 이상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예금 대출만 은행이 처음에는 했죠. 그래서 업무 처리의 방식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영업력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영업력이 필요 없으니까 자격증도 필요 없었어요. 경쟁사 타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 은행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손님은 넘쳐나고 돈을 쓰려는 사람은 많고 예금하는 사람이 모자라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쟁이 필요 없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학교에 나눠주고 이제 좀 좋은 학교 위주로 원서를 뿌려주고 그래서 그 원서 가지고 오면은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그러다가 은행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예금 대출에다가 카드, 펀드, 방카 이런 걸 판매하기 시작하고 업무의 처리 방식이 과거에는 수동적이었다면 좀 능동적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객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RM, PB라는 직무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RM 업무, PB 업무를 하려면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상담사 위주의 자격증들이 이제 막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처음에는 그 자격증을 따면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경쟁 회사들이, 원래는 은행끼리 경쟁을 했다면,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쟁사의 범위가 늘어났죠. 이 당시에 자기소개서,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단계는 한 5, 6년 전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년에서 6년, 7년, 이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위에만 해도 이런 은행의 그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자소서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 지원 동기와 역량을 말하라. 이런 항목이었어요. 이때의 자소서는. 지금이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의 자기소개서 한번 볼까요? 이번 기업은행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지원 동기와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을 말하라라는 자기소개서 항목은 기업은행의 한 3, 4년 전 자기소개서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은 무엇이며, 그러한 역량을 발휘한 경험을 서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은행도 자기소개서 항목이, 하나은행의 슬로건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입니다. 손님의 만족과 영업을 통한 성과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항목이랑 두 번째 말씀드린 항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손님,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 너뭐 잘해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네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과거에는 자기소개서가 네 역량은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카드 백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인턴을 하면서 카드 백자를 유치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하면 됐었죠. 자기소개서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 끗발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 너뭐 잘해에서 너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뭘 잘할 수 있니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가 뭘 잘하는지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고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봤는지 그런 경험이나 역량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카드 백자를 유치했다와 같은 과거의 자소서는 이제 탈락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붙냐면, 단순한 영업력이 아니라 분석력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의력과 분석력. 그 창의력과 분석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옛날에는 카드 백자를 유치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이 있습니다였다면, 이제는 기업은행의 카드, 아니면 뭐 우리은행의 우리 카드가 타사 카드와 요런 점이 달라서 뭐 자영업자에게 이런 점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인턴으로서 그뭐 자영업자 아니면 외국인에게 그에 맞는 카드를 추천했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 끗발 차이지만 이제 내가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고객을 분석할 수 있고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그게 단순한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갖고 있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고객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이번에 가이드 무료 배포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안내 가이드에 이러한 부분이 잘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그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가닥이 조금 감이 오시죠? 자, 이제 피드백을 감이 조금 오시죠?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는지 피드백을 한번 주세요.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피드백을 활발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더 하나라도 더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그제할 말만 하고 말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피드백을 조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또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또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이러한 자소서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 문제에 앞서서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떠한 금융의 니즈가 있고 그들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못하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격증 없어도 내가 인턴하면서 뭐 단순하게라도 그런 일을 해봤다면 이제 그러한 것이 자기소개서에 드러난다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군들별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건 조금 이제 표로 정리한 거라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고객군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금융의 니즈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그들의 니즈에 맞는 금융 상품은 무엇이 있을지를 또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은행이면 우리 은행, 기업 은행이면 기업 은행에 맞춰서 그 금융 특정 고객군들의 금융 니즈에 맞는 금융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금융 상품이 만약에 우리 은행이다. 우리 은행이면 해외 송금 시스템 그런 상품 중에 단순하게 이제 그냥 해외 송금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해외 송금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해외 송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다가 돈을 그 이체를 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금액,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이상의 금액이 쌓이면 자동으로 해외로 송금이 돼요. 내가 별도의 송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바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송금이 잦은 어떤 외국에 유학을 자녀를 보내놓은 그런 학부모들에게는 그런 다이렉트 해외 송금의 니즈가 강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은행에 이런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을 공략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자기소개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자기소개서를 쓸때 면접까지 바라보는 자기소개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도 드러나야 되지만 면접에서 팀과제 할 때, 영업 전략을 짜라. 라고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은행에 갔을 때 남들 다뭐 이제 뭐 여기 뭐 주변에 어떻게 공략하고 뭐 개인 고객, 기업 고객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개인 고객들 중에서 유학생을 둔 자녀를 둔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행의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주변에 이제 공단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외국인 고객이 늘어났고 그들이 주로 외국인 그 공단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와 위비톡을 통한 공략을 해나가자라는 구체적인 영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면접에 팀과제에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은행의 변화에 맞춘 면접 준비와 자기소개서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은행이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는지를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IT 회사나 그러니까 증권 보험 카드사를 넘어서 IT 기업,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통신사 들까지도 은행의 경쟁 업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능동적인 업무 능력이 필요했다면 이제 조금 더 자동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업무 능력이 필요해졌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지금 오늘 논의의 방향은 아니어서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의 준비나 면접의 준비가 어떠한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데 피드백을 또 받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는지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방송을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 분 중에 자기소개서에 태블릿 브랜치 이런 거 나왔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럼 태블릿 브랜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신 분이 있나요? 이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다면, 면접까지 갔거나 아니면은 그 면접도 통과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은행이 과거에는 태블릿 브랜치라는 게 없었는데 태블릿 브랜치라는 게 나왔죠. 태블릿 브랜치가 나오면서 분명히 영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이 나왔네? 뉴스 보고. 이런 게 있나 보다. 제가 블로그에도 그래서 태블릿 브랜치를 제가 직접 조작하는 걸 이제 조작하는 영상을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러면은 2017 2018님 굉장히 그 트렌드에 맞춘 자기소개서를 쓰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답례로 그 만약에 탑뱅커에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그 적립금 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 2018님의 경우에 마지막에 짧게 어떤 식으로 태블릿 브랜치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지 이제 괜찮으시다면 언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블릿 브랜치라는 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뭔지는 아시죠? 이제 그 아이패드와 같이 생긴 그 태블릿 노트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할수 있는, 상담을 할수 있는, 거의 영업보다는 상담에 가까워요, 사실은. 아직은 그 시스템 수준이. 그런데 많이 발달이 돼서 그 태블릿 브랜치를 통해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태블릿 브랜치가 이런 핸드폰보다 조금 더큰 건데, 여기 이 구멍 있죠? 여기 이 구멍이 똑같이 태블릿 브랜치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멍에 조그만한 네모난 기계를 달아서 이걸로 바로 체크카드 발급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발급은 안 되지만 그 가상 통장이 또, 그러니까 온라인 통장, 요새는 이제 실물 통장 없이 그냥 이제 계좌번호만 채번이 되는 그런 통장도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장의 경우에는 그런 태블릿 브랜치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네, 2017, 2018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지점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거점 점포 활용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태블릿을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쓰셨대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쉬운 예만 들어보면, 만약에 인턴을 했어요. 인턴을 하면서 내가 기업은행 인턴했는데, 기업은행 인턴하면서 태블릿 브랜치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짧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인턴으로서 어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융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런 걸할수 있을 거예요. 대기 고객이 굉장히 많고 붐비는 시간에 내가 인턴이지만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 대기 고객들이 원래는 그 거래 신청서에 수기로 막 작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그 은행 직원이 단말기에 다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의 작업을 거치는 거죠. 수기 작성, 전산 입력. 근데 고객이 태블릿 브랜치, 내가 인턴으로서 고객에게 태블릿 브랜치 주면서 정보 입력하세요라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그냥 그 단계가 한 단계로 축소돼 버리고, 고객에게는 시간 단축의 효과, 영업점에서는 업무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들. 내가 인턴으로서 뭐 카드 백자를 유치했다, 이런 남들 다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자기소개서에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태블릿 브랜치를 다른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객의 금융 니즈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자소서가 경쟁력이 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은행 인턴을 한다고 할 때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 거짓말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인턴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일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청경한테, 대기 고객한테 저희 태블릿 PC 갖다 줘가지고 고객 정보 좀 먼저 입력하게 해, 이렇게 이제 그 지시를 하고 업무 분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인턴을 하시거나 관련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은행에 제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 2018님은 이제 인턴 과정은 다 끝나신 건가요? 끝나셔가지고 이제는 기회가 없으신가요? 홈야구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은행 인턴 경험이 없는데 자소서 통과 많이 힘들까요? 꼭그 인턴 경험이 없다고 자기소개서를 탈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자격증이 있다고 꼭 붙고 인턴 경험이 없다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면서 자격증의 경우에는 이제 고급 자격증 위주로 좀 활용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어쨌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그 단순하게 그게 없다고 해서 주눅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그 홈야구님은 다른 경쟁력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찾아내서 그에 대한, 내가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2017, 2018님, 아 끝나셨구나. 인턴이 끝나셨는데, 이제 사실 직원들이 먼저 인턴에게 그런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인턴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수 인턴이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턴이 뭐 다른 지점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에 도움을 준다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도와드리고 한다면 우선 인턴이 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은행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턴을 한다고 해서 그 홈야구님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 인턴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엄청난 경험을 갖게 되고 자소서에서 차별화된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험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무언가 제안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웠어야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쓸때 차별화가 되고 하는 거지 단순히 인턴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한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겠지만 홈야구님의 경우에도 그래서 안 해보셨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고민한다면 자기의 강점 안에서 좋은 그런 자기소개서거리나 역량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브랜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그 우리은행 5번 자소서 항목이 그 해외 아시아 탑10을 위한 그런 자신의 포부를 적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과 태블릿 브랜치를 연결해서 그런 부분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특정 항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활용도를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은행의 변화에 맞춰서. 그쵸. 이제 주로 2017, 2018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 그랬지만 그 스마트 뱅킹이나 멤버십 설치 단순한 거를 주로 많이 시켜요. 그 업무에 리스크가 없는 걸 인턴에게 많이 시키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유님, 성유1006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태블릿 브랜치 말고도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굳이 다안 드린다고 해도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객군에 맞춰서 어떤 고객군의 어떤 금융 니즈에 맞춰서 이제 활용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동네 개도둑님?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혹시 그 요즘에 많이 작성하고 계실 텐데 궁금한 점 있으세요? 뭐 지금 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 몇개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동안 그 영상 보시면 아래쪽에 그 별표시, 즐겨찾기랑 그 이거 어표시 추천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다음 주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저 역시 그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017, 2018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항목들을 보면서 지금 강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좌를 다 만들고 이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야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논술 준비나 경제 공부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중국과 관련한 내용에서 이제 출제될 만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서. 중국 신입도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을까요? 그 자신이 뭐 예전에 그 중국 신입이라는 게 다른 회사 뭐 다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다른 회사를 다녔다는 게 이제 1년이 안 됐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답변이 똑같이 나와요. 1년이 안 됐으면은 쓰지 마라. 1년이 안 됐으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그 물론 관련 소스들이 없어진다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실 수는 있겠지만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고 신입에 대한 질문은 왜냐면 그 1년이 안된 경우에는 그 결국 끈기도 없어 보이고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그 소스 잃어버리는 거 그냥 잃어버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차시구나. 2년 차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쓰시는 동안 딸기라떼님 질문. 자신의 가치관, 경험이랑 경험 플러스 자신의 가치관. 어떤 구성이 읽기에 더 좋나요? 아, 이건 너무 추상적이신데? 자신의 가치관 플러스 경험이랑 경험 플러스 자신의 가치관. 글쎄요, 이거는 그냥 이것만 읽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라떼님 죄송하지만 요 질문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야구님, 우리은행에 지원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그 경험이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우리은행에 지원한다고 해서 꼭 우리은행에 대한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은행에 지원한다고 해도 왜냐면 그 은행 그 면접관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은행 말고 기업은행도 지원하고 신한은행도 지원하는 거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명분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은행에는 뭐 이런 부분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강점이 있고 특화된 금융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관심이 있다는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난 무조건 우리은행이야. 나는 다른 은행 아니고 우리은행만 무조건 가려고 준비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설령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되어 보이지 않거니와 그런 인재들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은행에 관련된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 중에 우리은행에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인턴도 우리은행보다는 이제 우리은행은 인턴이 활발하게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턴 경험도 주로 다른 데서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우리은행에 관련 경험은 없더라도 우리은행에 관심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은행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은행에 물론 우리은행에도 어느 일정 정도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분석은 했어야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까 지금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해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고객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지금 제가 예를 여러 가지 드렸으니까 그렇게 고객에 대해서 어떤 고객군이 어떤 금융 니즈가 있고 그거를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에 어떤 상품을 통해서 그들을 공략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게 있다면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행에 관련된 경험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차게 사다용님 2년차
유사 투자 자문 온라인 금융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금융업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차게 사다용님은 그 관련 경력을 언급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기간도 좀 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배운 점도 있으실 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제 제2금융, 새마을금고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금융업이면 그 온라인으로 그 자신이 해본 것과 연결해서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실 수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유사 투자 자문 온라인 금융업 업종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살리셔도 경쟁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2017 2018님 지원 동기 작성 시제 가치관과 우리 은행의 강점에 대한 연관성을 적는 건 어떤가요? 지원 동기 작성 시제 가치관과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2017 2018님 그 대략적으로 뭐 가치관이 대략 어떠한 방향인데 그 우리 은행의 어떤 강점과 연결시키겠다는 건지. 사실 근데 가치관 항목은 따로 1번에 있기 때문에 그 2번에서 다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방향성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가치관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연결하기보다는 다른 내용과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오늘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질문 있다면 계속 우선 질문은 적어주세요. 오늘은 중국에 대한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국은 세계 경제의 17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25%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무역 상대국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제 문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중국의 문제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으세요. 옛날에 뭐 경착륙, 중국 경착륙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경착륙에 대한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건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논술을 준비하실 때 예전 내용들을 그냥 가감 없이 보는 것은 좋지 않으시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경우에도 그 금융 논술 교재를 그 주문하신 경우에도 안내를 드리고 발송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과거의 문제 말고 최근의 문제를 공부해야 돼요. 막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경제 공부하려고 하면. 근데 그거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거 공부를 해야지, 뭐 일본 뭐 아베노믹스 이런 거 문제 나오겠습니까? 다 지나갔는데. 나오면 어떡하지? 중국 경착륙? 이것도 중국의 경착륙 문제도 사실 나올 비중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자, 계속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면, 근데 이제 문제의 유형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유형이 이제 뭐 옛날에 보면 골디락스 경제가 뭐냐, 뭐 블랙스완이 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죠. 그리고 뭐 좀비 기업이 뭐냐, 그 이자 보상 배율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 용어들을 경제 어떤 현황을 나타내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나올 만한 비중이 있는 단어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은 서술을 만약에 그 채팅창에 하시면은 또그 온라인 적립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받으세요. 네.
그래서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가 대략적으로 뭐다, 완전 맞추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이런 이런 이야기다라고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그 적어주신 한 분께 적립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블랙스완이라는 거에 대한 안내부터 드려볼게요. 블랙스완이라는 거 지금 자 회색 코뿔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블랙스완은 뭔지 아시나요? 아시면 적어주시면 적립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저기 그 아직 기업은행을 자소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아직 논술을 많이 준비 안 하셔서 경제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 그쵸. 딸기라떼님이 회색 코뿔소가 뭔지에 대해서 맞추셨어요. 회색 코뿔소는 뭐냐면 그쵸. 블랙스완 먼저 2017, 2018님이 잘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그 검은색 백조. 백조는 원래 저기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백흰 백자에 조 해서 백조인데 검은색 백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까? 잘안 하죠. 그런데 그런 까만색 백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까만색 백조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거의 파급력이 엄청난 그런 것들을 블랙스완이라고 먼저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에 왜냐면 항상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가 미국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블랙스완이 발생을 했고 그 블랙스완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그것이 이제 금융회사의 도산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의 도산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위협, 세계 경제의 위협으로 파급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다 같이 한꺼번에 침체에 빠졌어요. 이러면서 나온 얘기는 뭐죠? 커플링. 세계가 국제화되면서 어느 한 곳에 생긴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커플링 현상. 같이 움직인다는 게 커플링이죠. 그래서 같이 문제에 빠졌어요. 이거 커플링. 근데 그 문제에서 회복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각자 빠져나와요. 일본은 일본대로 빠져나오고 유럽은 유럽대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그 세계의 파급력은 한꺼번에 그 침체에 빠졌지만 침체에서 빠져나온 것은 다 제각기 각자 빠져나왔다고요. 신흥국은 좀 늦게 빠져나오고 선진국들은 좀 빨리 빠져나오고. 이건 뭐예요? 디커플링. 자, 그래서 이거 경제 용어를 몇개 말씀드렸는데 이런 용어들을 저기 약술에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회색 그 코뿔소의 이야기는 뭐냐면 코뿔소는 위험해요. 코뿔소는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힘이 세니까. 그리고 코뿔소는 원래 회색이에요.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위험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파급력이 굉장히 클 문제를 이제 경제 용어로 회색 코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회색 코뿔소를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라는 범주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세 가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는 부동산 부채, 하나는 기업 부채, 하나는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발생을 했을 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최소한 약수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냥 저기 그 회색 코뿔소 이야기만 오늘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회색 코뿔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건 제가 좀 며칠 전에 검색한 건데도 이렇게 최근 2017년 8월 13일 다 8월 13일이죠. 8월 13일 하루만 해도 회색 코뿔소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근데 중국의 경착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트렌드에 맞춰야 돼. 자기소개서든 논술이든 면접이든 그래야 그 자격증과 학력 이런 스펙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회색 코뿔소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 회색 코뿔소의 첫 번째 문제인 그림자 금융이 뭐냐? 그림자 금융이 뭐냐에 대해서 우선 아까 그 딸기라떼님이랑 2017, 2018님 그 탑뱅커.co.kr에 가입하신 후에 그 뭐냐? 그 가입을 하신 후에 그 카카오톡으로 카톡 메시지를 제가 딸기라떼고 그 탑뱅커의 아이디는 뭘로 가입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적립금을 10,000원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자 그림자는 어떻죠? 이렇게 실물이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는 밑에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당국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을 말해요. 그게 그림자 금융이다.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에서 어떤 중국 경제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국 역시 저금리 기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투자 상품에 대한 니즈, 고금리 상품에 대한 니즈가 늘었겠죠. 저금리 기조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만 투자 상품 고금리에 대한 니즈가 늘어납니다. 중국 역시 그래서 고금리 상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대출이 일정 조건하에 기업들에게 잘 나가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 시스템이 신용평가 모형이나 이런 게잘 개발이 돼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그 신용대출이나 대출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방 정부나 기업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는데 우량 기업에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해주는데 그 외에 중소기업들이나 좀 뜨내기 기업들에는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고금리에 대한 니즈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의 공급자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고금리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금의 수요자, 돈을 쓰려는 기업 측은 자신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할그 자본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들이 안 빌려준다는 거죠. 우량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량 기업 은행이 우량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우량 기업이 마치 은행처럼 다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그 금융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P2P 대출 이런 것들 P2P 대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기업들이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WMP 상품과 신탁 상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은행이에요. 내가 은행인데 은행이 만약에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고객 A라는 고객에게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나는 은행인데 또 다른 고객이 왔는데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 대신 나는 뭘 갖고 있냐면 그 아까 빌려줬던 100만 원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채권을 가지고
다른 기초 자산들과 묶어서 금융 상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기초 자산들과 섞어서 만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다시 신탁회사나 이런 그 자산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내가 금융 상품을 팔았으니까 은행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나는 다시 돈이 생겼네요. 그쵸? 그럼 은행은 이제 아까 A라는 고객한테 돈 빌려준 거에서 대출 이자도 먹고 금융 상품도 팔아먹었고 다시 또 돈도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돈또 대출해 줄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실적 배당형 상품, MBS, ABS 이런 그 이제 뭐 파생 상품, 투자 상품으로 불려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예 하나가 WMP라는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겠다. 우선 중국의 경우에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회색이 제도권 대출인데 제도권 대출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규모를 좀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림자 금융 빨간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MP라는 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구조의 금융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투자가 되냐면 부동산 SOC 광산 이런 데다 투자가 돼요. 근데 이런 부동산 SOC 광산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도 그 부동산에 이제 기초자산이 결국 주택담보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인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금융상품이 문제가 돼서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그런 부동산이나 SOC 사업 광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기초자산이 이제 부실화가 되면 해당 WMP 상품이나 신탁 상품들이 그네 힘차게 사다용님 그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아마 자동적으로 제가 따로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 여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제그 페이지에 올라가고 유튜브 페이지에는 제가 한 2, 3일 후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럼 힘차게 사다용님이 꼭 다시 보시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래 별 표시 즐겨찾기랑 업 표시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아, 아니에요. 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 WMP 상품이라는 게 그렇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처럼 그러한 구조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탁 상품, WMP 상품 이것들을 은행이 이제 대행 판매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들에서 펀드를 대행 판매하고 보험 상품 대행 판매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이런 WMP 상품들을 대행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사실 그림자 금융의 확대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은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사실 그 WMP 상품들을 통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결국 돈을 빌려준 꼴이 되잖아요. W 상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내가 그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이니까 이해가 가실까? 조금 구조가 복잡해서 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요 상태에서는 그림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러한 구조의 위험성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은행들이 이게 대차대조표에 그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충당금을 쌓아야 되거든요. 바젤3, BIS 비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젤3, BIS 비율 이게 뭐냐면 대출을 해줄 때 그냥 대출을 해주면 이게 뭐 부실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때 금융회사까지 줄도 산들 위험이 있으니까
대출이나 이런 걸할때 그냥 해주지 말고 은행 니네 일정 부분 충당금을 쌓아놓고 대출해줘라 이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다 대출해주지 말고 대출 100만 원 해줄 거면은 그에 대한 충당금을 일정 부분 쌓으라는 얘기인데, WMP나 이런 신탁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금융의 수요자들에게는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 대차대조표에 그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대출해준 거 아니고 그냥 난 금융상품 판 거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은행의 그 수익을 위한 그런 니즈와 그리고 자금의 수요자,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데 WMP 상품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의 수요자, 그리고 금융의 공급자인 이 사람들은 이제 고금리의 니즈가 충족이 되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자 금융의 잔액 추이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그림자 금융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 결국은 정부나 은행 당국의 그 제도권 대출 제한이라는 것의 풍선 효과로, 마치 우리나라에서 LTV DTI 제한하면 이금융가사 대출 받아서 풍선 효과 얘기하듯이 중국 역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중국 정부와 은행이 이제 그 주체가 돼서 그림자 금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특징 두 번째는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우리가 그 파급력을 이미 경험해 봤는데, 이런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하나는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하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이제 그런 경기 침체,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림자 금융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그 이런 주변 경제 현안들, 중국이 어떤 추세여서 그림자 금융이 늘고 있고 그에 대한 특징이 뭔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그 WMP 상품이란 뭔지 그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이제 그림자 금융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약술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지만 약술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죠. 회색 코뿔소도 출제될 수 있지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그림자 금융 역시도 관련 문제로 출제가 될 그런 여지가 있으니 공부를 하셔라.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막 이런 거를 모두 다 이야기해드리고 그에 대한 뭐 대응 방안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지금 뭐 칠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개념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잡아드리는데 중점을 두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그림자 금융이고,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업 부채 문제랑 그리고 그 부동산 부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 이제 기업 부채 문제와 그 부동산 부채의 경우에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살펴서 꼭 회색 코뿔소와 관련 내용들 요소별로 잘 정리를 해서 논술 준비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소서 관련 내용이나 뭐 은행 관련된 질문들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질문을 받고, 5분 동안 질문을 받고, 한 10분 동안 답변을 드리고, 한 대략 30분 정도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질문이 그 제가 답변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던가 너무 추상적인 경우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뭐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실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싶은 것까지 질문하셔도 된다. 제가 거르는 건 제가 알아서 걸을게요. 네, 2017 2018님 질문을 주셨는데 합격한 친구한테 지원 동기에 관해 물어봤는데 친구 말로는 까지 치셨고 자 딸기라떼님 질문 인턴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우리 은행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지원 동기는 너무 흔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지원 동기는 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적으시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거기에 자신이 인턴을 하면서 관련 경험이 자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기가 진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문제라면 굉장히 좋으신 지원 동기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17 2018님 답 질문이 써지다가 마르셨는데 마무리를 끝까지 질문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딸기라떼님의 경우에는 그게 절대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 2018님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뭐뭐다. 그러한 점에서 뭐 띵띵 회사의 최근 이러이러한 점은 내가 추구하는 기준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멋진 모습이었고 아 이런 작성이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 여기에 그 사업과 활동이 이제 남들이 안쓸 만한 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자기라는 게 관련성이 이제 뚜렷이 있다면 괜찮은데 뚜렷이 없다면 조금 그 지원 동기가 약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여기 2017 2018님이 쓰신 내용의 경우에는 최근 회사에서 이러한 점은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게 이제 나의 가치에 부합하는 멋진 모습이었다 해서 지원한다. 이런 방향성이 좋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고객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결국은 그 은행의 지원 동기 안에 내가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은행에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그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은행의 사업이나 활동이 그러한 부분과 이제 일치하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어떤 구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연결성만 이제 있는 것으로 잘 적성을 하시면은 이 구조에 훨씬 이제 지원 동기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뭐랄까요? 호소력까지 더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윤타님 질문. 우리은행 2번 지원 동기랑 5번 포부 문항을 연결해서 써도 되나요? 만약 지원 동기에서 자산 관리 쪽으로 해보고 싶다고 썼는데 5번에서도 그쪽으로 쓰면 너무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정윤타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자, 2번에서는 내가 자산 관리하고 싶다고 썼어요. 그럼 5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5번에서는 내가 자산 관리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지원 동기를 쓰고, 그러면서 우리 은행에는 자산 관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은행에 지원을 한다고 썼다면, 5번에서는 내가 자산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윤타님 그거 신청하셨나요? 그 금융 독금사에 제가 50명 선착순 받은 거 작성 그 신청하셨나요? 그거 받아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관련 내용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정윤타님과 관련된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제 만약에 자산 관리다. 그럼 자산 관리를 하는데 그 외국인들에게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행의 경우에 외국인들이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집에 갈 때라는 건 고국으로 돌아갈 때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우리 은행에 거래 외국한 지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퇴직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은행이랑 우리 은행에만 그 거래 외국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때꼭 우리 은행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우리 외국인 고객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퇴직금을 우리 은행을 거쳐서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그 외국인들의 퇴직금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하는 역량을 길러보고 싶다. 이게 나의 입행포부다라고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런 자산 관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랑 5번의 자산 관리 얘기를 똑같이 쓴다고 하셔도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서술을 하시면 같은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괜찮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윤타님, 저기 답변이 되셨나요? 자, 클라스님 질문. 지원 동기를 직무 역량이랑 엮어서만 써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은행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조직 문화 같은 부분이 좋아서 썼다고 해도 될까요? 자, 클라스님께 제 질문을 드리면 어떤 조직 문화가 좋아서 지원했다고 쓰실 건지 한번 그 부분만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자신에 대한 부분 말고. 네. 정윤타님, 그 답변이 감사하셨다면 즐겨찾기와 추천하기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보신 거 자주 뵀던 분 같은데 이미 돼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독금사 50분 신청하신 메일은 내일 중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발송이 될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클라스님, 이러한 작성은 좋지 않아요. 클라스님, 이런 식의 작성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분위기? 우리 은행? 제가 우리 은행 다녔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를 잘못 느끼겠던데.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은행에도 그대로 쓸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시라는 측면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식의 작성은 다른 은행에도 똑같이 할수 있고 은행 이름만 바꿔서 쓸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성은 남들과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지원 동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여 탈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이거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적인 측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제 지원 동기나 이런 걸쓸때 지원 동기나 이런 걸쓸때 내가 어디 지점에 찾아갔다. 어디 지점에 찾아가서 그 어떤 직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우리 은행은 역시 이제 그런 조직 문화나 배려하는 문화가 잘돼 있다고 생각했다. 뭐 내가 특정 누구 사람 우리 은행의 직원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쓴다던가 아니면 우리 은행의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은행에 그래서 지원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 면접 가서 혹시 자기소개서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잘 적고 그리고 관련 이제 뭐 직무 기술이나 역량이 뛰어나서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과하실 수는 있는데 면접에 가서 또 다른 그런 질문에 부딪히실 거예요. 꼬리물기 질문. 네, 그런 거에 부딪히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의 방향성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셨더라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2017 2018님 지원 동기 작성 방법 요약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지원 동기 작성 방법 요약해서 지원 자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뭐 학과별로 다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르게 작성이 되겠지만 우선은 잘 작성이 안 되시면은 자기가 쓰려는 방향의 내용을 그냥 쭉 서술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서술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은행이 특정 고객군에게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적으시고 나면 길이와 상관없이 적으시고 나면 거기에서 끝에 생각했다, 느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끝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동사죠. 서술어. 서술어가 생각했다, 느껴졌다와 같이 끝나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장들 위주로 뽑아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뭐, 끊임없이나 이런 수식어 같은 걸 빼면서 글자 수를 맞춰 보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렇게 해서 써 보신 다음에 퇴고의 과정을 거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8시 30분이 돼서 다른 질문은 더 올라오는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하나만 할게요. 그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기업은행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 대비반 강좌가 오픈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일요일까지 사전 접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그 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그 대비반 동영상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일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기, 블로그 이웃 안 하신 분 있으면 블로그 이웃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웃들에게는 항상 제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히 계세요.